안녕하세요. 커피용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초창기에 휴대폰 카메라로 찍던 시절에 여러분들께 핸드드립 도구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보를 위한 핸드드립 기구치고 너무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살 거면은 버리고 새로 사는 것보다 한 번에 오래 쓸 수 있는 걸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5만원 안에 시작할 수 있는 핸드드립 도구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핸드드립을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퍼가 있어야겠죠. 드리퍼가 뭐냐면 이런 서버 있으면 서버 위에 놓고 원두를 이제 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붓겠죠. 어때 보면은 핸드드립 추출의 어떤 캐릭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도구가 드리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리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하리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하리오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드리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있으면 좋고요. 중요한 게 물을 붓기 위한 드리포터가 있어야겠죠. 핸드드립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겁니다. 드리포터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원두를 구매하면 원두도 당연히 있긴 있어야겠죠. 근데 원두는 빼겠습니다. 원두도 있어야 되고, 원두를 그라인딩 하기 위한 핸드밀이 있어야겠죠. 핸드밀. 또 드리퍼 안에 여과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과지. 그리고 지금 이게 필수적인 장비들이고요. 여기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만 만드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 커피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저울. 제일 좋은 게 아카이아 저울 같은 게 있고, 그거보다 싼 것들도 있어요. 1편은 제가 저가 장비를 추천드릴 거고요. 2편에서 고가 장비, 끝판왕들을 한번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저가 장비에서는 일단 저울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5만원 안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울에 이제 시간 측정이 안 된다면 스톱워치도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원두를 계량할 때 조금 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계량 스푼도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원두를 보관하기 위한 밀폐용기도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2편에서 제가 따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1편에서는 5만원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커피 장비, 그걸 제가 한번 이거 한 군데에서 안 되네요. 5만원 안에 해결하려면은 찾은 링크들을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 줄 테니까요, 유튜브에서 그쪽 타고도 가시면 돼요. 첫 번째가 카페 뮤제오에서 나오는 하리오 3-4인 드립 세트가 있습니다. 왜 3-4인을 추천드리냐면 1-2인용보다는 3-4인용이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푸업을 할 때 물을 좀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1인분을 내려도 3-4인용 드리퍼로 쓰는 게 더 용이하거든요. 3-4인용 하리오 드립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이 15,700원. 서버랑 드리퍼 그리고 여과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과지도 나중에 제가 따로 추천드릴 게 있어요. 종이 잡내가 덜한 것, 이거 커피 맛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과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핸드드립 세트를 구매하면은 여과지, 드리퍼, 서버 세 가지 모두 해결이 됩니다. 15,700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세 가지를 가져가고요. 두 번째, 이제 가격이 좀 나가는 게 드리포트인데요.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5만원 안에 있는 드립포트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해줘야 되나. 근데 결국에 오리지널은 없어요. 짝퉁이라 하긴 그렇고 그걸 본따서 만든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초반에 드립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포트 중에서 하나가 호소구치거든요. 원래 칼리타에서 나온 걸까요? 호소구치. 요즘 일본 감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기도 그래서 오히려 잘 됐네요. 국내 드립포트, 호소구치 드립포트 를 따라서 만든 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홈바리스타 클럽에서 공동 구매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요게 10,400원입니다. 정말 싸죠? 근데 다만 얘들이 아마 배송비는 다 별도일 겁니다. 10,400원에 드리포트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핸드밀이 있어야겠죠. 핸드밀은 요건 또 메가커피에, 왜냐면은 핸드밀은 제가 옛날부터 저가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KH3거든요. 요 핸드밀 이용하면은 간혹 가다가
말코닉 EK43 정도는 아니지만은 후지로엘 같은 전동 그라인더, 조금 고가의 전동 그라인더를 따라올 만한 맛이 한 번씩 나와요. 정말 잘 갈았을 때.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블라인더로 테스트했을 때 KH3가 다른 그라인더보다 더 좋았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라인더를 추천드리는데 가격이 다 올랐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옛날 재고 품목들을 다 판매하고 새로운 신버전을 이제 들여놓는 것 같은데 지금 그나마 메가커피에 좀 싼 게 있습니다. 23,500원에 판매하는 KH3 핸드밀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추천드려요. 요거 세 가지를 하면은 4만원 안에 일단 들어와요. 배송비 빼고 일단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서 5만원 안에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세트 추천드려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컨텐츠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은 국산 핸드드립 용품으로만 한번 구성해볼게요. 저희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산 머신으로도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편은 고가 장비로 한번 구성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